행운을 불러다 준다는 행운목에 대해서 오늘 서로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예전에 우리 행운목을 천장이 뚫을 기세로 한 12년 키웠더니 잘 컸었어요. 그러는데 너무 크니까 또 꽃 향기가 한번 피면은 엄청 진해갖고 온 집안을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인이 회사에, 자기 회사에 로비에 좀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집 보냈지 뭐예요. 아주 잘 산대요. 그런데 이 행운목은 10년 거진 다 됐는데 꽃은 안 피우네요. 그래서 또 한번 제가 직접 또 피워서 꽃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은 예전에 이게 이거 봐보세요. 번식하려고 한 지 몇 달 됐어요. 여기 보면은 또 여기 세 군데. 근데 이게 어디 보니까 양초로 봉해놓으면 옆에 새싹이 난다고 새순이 올라올 줄 알고 케인 양초로 야무지게 해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도록 여기는 새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하나나 둘 벗겨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벗겨보려고 하고 있고 이거 우선 놔두고 수경재배 할 때 이제 여기에서 나온 새순을 이렇게 수경재배 할 때 향토보를 넣은 거예요. 향토보를 음이온 언저개선이 나온다 그래서 그다지 물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전 넣으면 또 좋다 해서 넣었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동전이. 그래서 동전은 시중에 유통되는 게 좋지 물속에 수경재배로 하지 않았으면 해요. 향토볼을 넣고 물에 직접 바닥에 닿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번식하려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칼을 렌지에다가 싹싹싹 불에 소독을 해놓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서서히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서 이번에는 이렇게 양초 양초 뭐 이렇게 봉하지 않고 촛농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동백오일을 바르려고 해요. 동백오일이 그 상처 치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동백오일을 바르고요. 동백오일. 여기 보면 향토보를 많이 해놨잖아요. 일단 넣을게요. 향토볼 넣고 이거는 또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수경재배에 피워야 되겠죠. 물을 조금 더 넣고 수경재배해서 또 한참 지나면 이렇게 뿌리가 나올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나오면은 여기 보면 요즘에 꼬막이 많이 나와요. 벌교 꼬막 유명하죠. 꼬막 먹고 밑에 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반 흙이나 배양토 좀 넣고 난석 여기 보면 난석 향토볼 이해해주면 물 빠짐이 좋잖아요. 그럼 배수가 잘 되니까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심을 거예요. 이제 행목이 아프리카가 원산지라 따뜻하게 잘 키워야 되고 통풍이 잘 되고 해서 그런 자리에다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 참 맞는 것 같고 가습 효과가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행운이 들어오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